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강원 산지에는 오후에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낮 기온 조금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내외로 서늘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오늘보다는 한낮 기온 2에서 4도가량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한낮에도 기온 20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오후에 약간의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으니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후에도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 경북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토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영동 지역과 남부 지방에 비 내리겠는데요. 영동 지역과 경상 지역에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 빗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